손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핏줄도 올라오고 펌핑 됐잖아요. 팔씨름할 때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. 점점 불어날 거예요. 상대방이 손잡기 되게 불편하겠죠. 처음엔 이런데 저런데 여기까지도 다 와요. 몇 개까지 되나? 힘들어요? 다섯 개만 더 할까? 네, 손 힘들어요? 네, 여기? 전체 손바닥이 다요. 근데 왜 여기를 자꾸 눌러요? 뒤쪽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네. 떠네 덜덜덜. 아, 전체적으로 손바닥도 그렇고 전완근 쪽이 안 힘든 것 같아요. 중량 많이 안 나가는데 처음 오셨잖아. 네. 그래서 손이 적응이 안 돼서 원래 손을 이제 진짜 잡는 것처럼 해가지고 처음 잡는 사람들은 이거 잡고 하는 것만 해도 손이 엄청 아파요. 털리고 이게 조금씩 적응되면서 손이 조금 편해져.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손 잡을 때도 버틸 수가 있는 거지. 조금씩 조금씩 중량 많이 넣지 마시고. 네. 천천히. 감사합니다. 네, 화이팅 하세요.